매년 11월 9일은 소방의 날로 지키게 되는데 올해로 57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생명을 구하는 화재 현장처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소방관들이 있는데요. 한국기독소방선교회 박을용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방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이렇게 매년 좀 열리게 되는 거죠? 네. 네, 그 행사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11월 9일을 전후해서 네. 소방의 날 행사를 합니다. 네. 중앙에서도 하고 시도별로도 하고 네. 작년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VIP를 모시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이즈음에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2일 날 독도 해상에서 저희 119 중앙구조단 헬기가 네. 추락해서 저희 대원 5명과 또 환자 2명이 함께 희생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 기회를 빌어서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저희가 11월 20일 이후로 잠정적으로 미루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러면 회장님, 이 자체 행사도 아마 기독선교 자체로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떻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연말도 그렇고 연중 행사를 하는데 네. 지난 11월 6일 날 네. 서울에 있는 장충교회에서 서울소방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19 그 새생명축제를 했습니다. 네. 저희 수도권에 있는 이제 서울, 인천, 경기도 선교회원과 가족들이 모여서 네. 새생명축제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평소에 전도하고자 원했던 분들 초청해서 좀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고 네. 한 400명 정도 행사를 네. 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이렇게 항상 현장 다니시느라 바쁘실 텐데 이런 행사까지도 또 복음의 열매까지 맺으셨다고 하니까 더욱더 남다르게 느껴져요. 네네네. 회장님, 한국기독소방선교회 언제 창립됐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2005년 10월 1일 날 네. 창립해서 금년에 14회째가 됩니다. 네. 우리 회장님 소방관으로 재직하시다가 이제 퇴임하신 걸로 아는데 함께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떤 전국적인 것, 어떤 또 지역별로 조직도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7개 시도에 네. 현재 18개 소방선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유일하게 남은 데가 제주도인데 내년에 제주도 소방선교회를 설립하고자 저희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내년도 다 제주도까지 설립이 되면 네. 전국에서 전부 설립이 돼서 선교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안 가 계신 지역이 없을 정도로 전국에 네. 골고루 분포하고 지금 계시는 건데요. 네. 전국적으로 소방관들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중에 또 우리 예수님 믿는 기독 소방인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전국 소방관은 현재 네. 5만 2천에서 3천 명 정도 네. 집계가 되고 있고요. 네. 내년 초까지 5천 명 정도 더 충원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한 5만 5천에서 6만 정도 될 것이고요. 네. 저희 기독 소방 대원들, 소방관들은 저희가 파악하기로 한 30%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네. 파악이 되고요. 그중에서 왕성하게 소방선교회에 와서 활동하는 직원들은 전국에서 한 2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우리 소방하면 화재, 불이 있는 곳에 뛰어드는 것, 또 네. 사람들이 사고 당한데 그들을 구출하다 보면 먼저 우리가 위협을 많이 느낄 텐데 네, 예. 이 소방관이 되면 굉장히 참 이렇게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네. 이 소방관 하면 특별히 어떤 필요한 이런 것이 준비돼야 소방관이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네. 예. 저희 소방관들은 그야말로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가니까 문과 무가 함께 네. 이렇게 전과 그 겸비된 그런 네. 직원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학과 시험도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네. 치열한 경쟁을 뚫기 위해서 또 많은 자격을 또 요구합니다. 네. 뭐 말하자면은 응급구조사라든가 뭐 간호사라든가 특히 헬기 같은 거 하면 조종사라든가 또 정비하는 또 자격도 있을 것이고 네. 선박을 몰면 소방함 또 항해 자격도 있을 것이고 무선통신도 있을 것이고 특수장비 조작도 해야 되고 그래서 네. 그런 자격도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이 체력을 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네. 소방관 체력 시험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네. 학원들도 성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인명구조라면은 손에 악력도 있어야 되고 그죠? 허리도 유연해야 되고 네. 또 뭐 이렇게 몸도 가벼워야 되고 특히 지구력이 이제 요구가 되는데
20m 이제 왕복 달리기를 해서 네. 72회 이상을 통과해야지 그 오래 달리기를 통과하거든요. 어. 예,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1500m를 도는 것이 아니고 네. 20m를 처음에 서서히 하다가 마지막에는 계속 가속을 시키는 그런 형태거든요. 아. 그런데 그거를 중간에 통과 못해서 탈락되는 수험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거를 통과해야만이 이른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네. 그 유능한 소방관으로 탄생을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참 많은 자격들이 좀 필요하고요. 네. 여러 가지로 골고루 좀 갖춘 인재들이 또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회장님. 그런데 이제 정말 뭐 방금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위험한 현장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네, 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만 네.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려움도 많이 있으시죠? 네. 그야말로 그 소방 현장은 네. 전쟁터죠. 네. 인명구조 현장은 정말 아비규환의 그런 처참한 그런 상황인데 그 속에서 저희 직원들이 부상도 많이 당하고 때론 순직도 당하고 네. 이래서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고자 저희 이제 소방 공무원들은 1년에 한 번씩 네. 특수 건강검진을 쭉 합니다. 네. 그 결과 트라우마 고위험군이라고 판단되면은 저희가 찾아가는 예, 가서 네. 예, 그 트라우마 해소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렇군요. 또 연간 계획으로 해서 뭐 숲체험이라든가 자연휴양휴양림 이렇게 체험도 시키고 네. 또 별도로 재활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서 이 환자들을 돌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요. 네. 특히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 그 직원들이 이제 위험한 상황에서 혹시라도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자살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게이트키퍼 프로그램 이런 걸 해서 직원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극단적인 그런 판단을 하지 않도록 평소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0과 6이 다 건강해야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저희들의 관심과 기도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회장님. 많은 일들을 겪으셨잖아요. 정말 뭐 평생 동안 종사를 해오셨는데 네. 안타까운 일도 좀 있으셨을 것 같고 또 네. 굉장히 황당했던 일도 많이 겪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떠한 좀 사례들이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뭐 저는 이제 35년 이 생활 하면서 네. 뭐 이제 산전수전 뭐 공중전 다 겪었죠. 네. 겪었는데 뭐 안타까운 사건이라면은 요번에 11월 1일 날 독도에서 네. 이렇게 헬기가 추락해서 그런 큰 불상사가 있었고 그와 똑같은 사건이 2014년도 있었습니다. 네. 세월호 사건 때 백목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회항하던 강원도 특수구조단 헬기가 네. 추락해서 다섯 분의 우리 대원들이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했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소방관 생활 35년 동안에 가장 처참했던 상황은 20년 전이거든요. 네. 20년 전에 동인천에 있는 인현동 호프집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딱 이 시기거든요. 그 수능을 마치고 온 수험생들이 거기서 참사를 당한 상황인데 그때 137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네, 저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56명의 꽃다운 아이들이 그때 소사가 됐고 네, 그때 81명이 중은 부상을 입어가지고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사건이죠. 자,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제 무려 뭐 35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 정말 위험한 자를 구출하는 일에 근무하셨는데 네. 이제 퇴직하셨지만 후배들을 바라나마 바람도 있을 것이고 기독 선교를 위한 바람도 있을 것인데 우리 회장님 기도 제목에서 말씀 나눠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내적으로는 뭐 뭐니 뭐니 해도 현장에서 저희 직원들이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순직하는 직원들 있고 큰 부상을 입는 직원들이 있는데 안전하게 현장 활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네. 내년에 저희 소방선교에서 제주도 선교회가 주님이 인도 아래서 좀 잘 설립돼서 전국에서 소방선교회가 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이 송문 그 국가직화 이 직제가 네. 잘 그 정비가 돼서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요즘 사회에 좀 그 재난 취약 계층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를테면은 네.
돕고 노인이라든가 노약자, 네. 또 장애우, 사회 소외계층 이런 분들이 요즘 그 좀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을 잘못된 결정했다는 그 사회 소식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네.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예,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네. 이제 사회가 안전한 사회를 넘어서 시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앙으로 좀 본이 되는 이런 공직자들이 많아질 때 세상도 좀 밝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네, 저희도 함께 그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또 어려움이 굉장히 많지만 그 가운데 평안이 또 깃들기를 함께 좀 기도하면서 중보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